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몇 가지 이슈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세 번째 나오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시장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최대한 뭐 네네네.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빠졌다면 네. 본인은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도 네.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실 게 어떤 이슈들 관련된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게 네.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요. 오미크론. 예, 뭐 이제 또미크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막 터진 이슈인 만큼 네.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들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것도 거의 이 이슈에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정말 문제예요? 아니면 오미크론 핑계를 대고 싶었던 전 세계 시장의 분위기가 문제인 겁니까? 반반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일단 시장이 오미크론 전에 네. 이제 인플레이션, 공급난, 또 네.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이 요인들로 인해서 다들 이제 체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피로감들이 많이 누적돼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깜빡이도 안 켜고 이제 새로운 돌발 악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들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잡았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혼란의 좀 정점에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정점 지금이. 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별로 없다고 은근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네. 이제 그 데이터들이나 뉴스 플로우상 보도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이제 오미크론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 치명률과 포함해서 주요 정보들은 시간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네, 만큼 네, 네, 네.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른바 그 뉴스장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플로우상에 이제 나오는 보도 내용들에 따라서 네. 시장의 심리가 좀 출렁거리는 이런 장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따가 뒤에서 제가 좀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좀 많이 과도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니면 우리가 특히 전 세계가 그렇고 네.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는 좀 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너무 과도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뭐 준비해 주신 네. 자료 보면서 또 네네.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그 제 거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싫어하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죠. 아니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었던 때가 언제였냐? 주식시장이 확실했던 때가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네. 저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불확실성은 시장도 나름 잘 소화하면서 가는데 그 범주를 넘어선 불확실성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민감하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빅스 지수, 미국의 네네네. 이제 공포 지수라고 이 지수가 올라가면은 시장의 공포감이 극도화됐다. 내려가면 시장이 좀 안정적인 국면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전일 대비 등락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쪽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게 바로 금요일 밤이었었는데 이때 네. 빅스 지수가 거의 54% 넘게 폭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삐죽삐죽 나왔던 시기가 과거 3년만 놓고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한 60-70% 거의 가까이 갔을 때 한번 있었고 네. 그 이후로 처음에 등장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 지수가 위로 삐죽 솟아 올랐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오미크론이라는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네. 라고 좀 전망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요걸 이제 보통 일부 주식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네. 회색 코뿔소 뭐 이런 네, 걸로 뭐 이제 그레이서 뭐 회색 코뿔소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요걸 문 벌컥 엄마로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네네. 제가 뭐 어떤 야한 잡지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여는 엄마. 뭐 그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때 네. 그 철렁 내리는 철렁거 네.
내려앉은 네. 그 마음,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심리 자체는 이 네. 지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치명률 데이터가 나오는 게 다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극복할 만한 재료들, 저 동력은 과연 정부에서 이 신규 확진자 수를 억누르기 위해서 주요국 정부들이 봉쇄 정책을 단행할까 안 할까 이게 저는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의 핵심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봉쇄 정책이 주식시장에도 중요한 이슈냐라는 거를 그냥 도표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 살짝 그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잠깐 그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먼저 주목을 해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이 코로나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유럽이나 미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게 예전 코로나 처음에 코로나나 델타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정부 입장에서 이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휴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아, 최대로 같은 거. 격산, 락다운을 해버리면은 네. 이렇게 여기 파란색 그림처럼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가 되죠. 그렇겠죠. 그래프가 눌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거는 바로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경제적 손실 이론상의 그래프인데 네. 봉쇄 정책이 세면 셀수록 경제적 손실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겠죠. 네, 경제가 그야말로 그 중단이 되어버리고 멈춰버리니까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쇄 정책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도 이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그 작년 3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 시장이 네. 막 코스피가 고점 대비 30% 단기간에 폭락하고 이랬던 것도 단순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인류에 등장했다 이거 이 자체가 아니라 네.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정부 주요국 정부들이 강대농포 봉쇄 정책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고 일각에서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봉쇄 정책 계속하다가는 그 영구적인 경제 손실까지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계속 급락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정부 입장에서 봉쇄 정책 할까 안 할까라는 입장인데 일단 오늘 뉴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재료가 묻히긴 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스탠스는 봉쇄 정책은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봉쇄 정책 안 하고 위드 코로나 기조는 유지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간다는 점을 감안시 이제 과거처럼 네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는 국면이 있나 네. 있지 그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쇄 정책을 시행했을 때 안 시행했을 때 이것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올해만 놓고 봐도 그 코로나가 총 한 4차례 정도 네. 대유행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이 이제 연초 이후에 코로나 그 대유행 사이클을 표시해 놓은 건데 네. 여기 왼쪽 끝에 이 제일 작년 3월 이때 보시면은 이때만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급증했을 때 증시가 급락했었고 이때는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봉쇄 정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은 신규 확진자가 뭐 폭증하면서 대유행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견조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다들 이제 치명률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모더나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이 효과가 없을 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뉴스 플러에 굉장히 좀 심리가 취약해진 상태인데 결국에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저희가 뉴스 플로우의 그 섣불리 흔들릴 때라기보다는 네.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리고 과연 정부가 봉쇄 정책을 단행할지 안 할지 이 여부를 따져보면서 네.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 서너 네. 차례 정도의 그 대유행이 이제 있었을 때 네네. 그때 증시가 탄탄하게 받쳐준 그 가장 큰 원동력이랄까 이거는 네. 이제 아 연준이 뭘 해주겠지 이런 그렇죠. 이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믿음은 좀 굉장히 떨어진 상태 아닌가? 네, 약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 당시
때만 해도 유동성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고 정프로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이런 느낌의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었고요. 예, 네, 유동성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네. 또 기업이익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였었습니다.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수가 뭐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들이 바로 1년 만에 100% 오르는 이런 장세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일어날까? 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네. 대신에 주가가 어느 정도 복원은 많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번 오미크론 사태에서 좀 그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코로나 같은 거는 뭐 제가 뭐 그 의학자도 아니고 바이오 애널도 아니어서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독감과 같이 그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행 사이클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제 오미크론 말고도 딴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계속 유행 사이클을 반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봉쇄 정책이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몇 번 경험해 본 악재에는 상당 부분 내성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감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맨 네. 처음에 1차 말고 2차 때도 네. 약간 놀라긴 놀랬지만 1차보다 확실히 덜했고 네네. 3차 때는 2차보다 덜했고 그렇죠. 점점 네. 새로운 변이 뭐 델타 어쩌고 계속 나올 때마다도 분명히 많이 감염되는 것 같고 숫자는 분명히 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확실히 그 영향력은 네, 줄어들었다. 줄어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까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된 뉴스 플로우장 저희가 뉴스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노이즈 사이클 같은 경우가 한 1주, 2주 정도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관련된 온갖 그 노이즈들, 시장의 소음들 이런 것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오미크론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 효과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노이즈가 한동안 이렇게 계속 돌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노이즈 최고인 상태예요? 거의 그 최고에 근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그 여기까지만 돼서 한 번만 돌면 정말 다행인데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오미크론을 끌고 가야 되는 네. 그 존재인 만큼 한 두어 번 정도 더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저는 지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여기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는 뭐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네. 아래로 크게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신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겠죠. 그러면 빠졌으니까 사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팔아야 돼? 이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조심스럽게 지금부터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2800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오미크론 사태 끝나고 나서 바닥 잡고 바닥 확인한 다음에 그때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면 되지 않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정확히 주가의 바닥과 천장,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잡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그냥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그 도식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이론상 증시 하단 영역,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여의도 증권가들의 컨센서스 하단이 2750에서 2800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 2800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때가 바닥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이 그 코스피 시세를 보고 있는 거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을 다 보고 있다 보니까 결코 그 가격대에 사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 전에 바닥 도달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분할을 해서 들어가자. 라는 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네. 물론 이런 구간에서 샀다가 물리고 이랬을 때 왜 샀을까 이런 후회 같은 것들도 들 수가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사서 버티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할 네. 말이 좀 있습니다. 저의 기억력이 네. 왜곡 혹은 뭐 저 편한 대로만 기억하는 걸지 몰라도 네. 제가 기억할 때 2900쯤 됐을 때 야 이 정도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그렇죠. 이거 저희들도 얘기하신 관성...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2900이 저는 바닥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네.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다 보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참 그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네. 그 대응은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미크론 이슈가 터진 지금 시점에서 2830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네. 이 정도면 이제 진짜 좀 바다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또 바뀐 게 있으니까 뭐 요건 요건 얘기했습니다. 꼭 뭐 우리 저 연구위원님을 저희가 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 실제 시장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뭐 3,000선에서도 이제 매수콜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다 네. 2,900선에서도 있었고 네네. 지금은 이제 2,800선에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코스피 밸류에이션 요건 따져보고 또 현재 시장의 환경들 따져봤을 때 오미크론이라는 이슈로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거는 펀더멘털 상으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잘 선뜻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그 지수의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연구원님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 네. 이러다 이제 한 2,750층 가면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2,750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냥 이건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그런 이제 억울함이 좀 있다는 말씀 잠깐 대신해서 좀 전해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저점 고점 정확히 잡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분할 매수 충분히 시작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판단은 위원님의 판단이시고 네. 실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건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직접 하시는 거니까 뭐 그리고 아무도 뭐 그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라는 좀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뭐 그 분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포트폴리오 주식에 있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재점검하는 시기가 이번에도 좀 찾아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진짜 2,800 지금 뭐 한 30몇 이렇게 갔잖아요. 네네. 뭐 내가 대박으로 먹을 건 아닌데 2,000 한 그래도 800 한 80 90뭐 이렇게 좀 2,900 가까이 가는 거 보고 사는 건 좀 늦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나는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좀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도 분할하시는 그렇죠. 건 나쁘지 않은 정도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지표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좀 약간 많이 묻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또 많이 묻히긴 했는데 미국의 소비 시즌과 이후에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그냥 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소비 시즌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자들 특히나 한국 증시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 소비 시즌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그러냐면은 미국의 소비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GDP를 놓고서 국가별로 GDP를 순위를 매겨보면은 미국의 소비가 중국 GDP 다음으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일단 제일 높은 건 사실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GDP, 그러니까 미국 GDP에서 70% 정도가 민간 소비니까 이거를 따로 떼어서 놓고 보면은 미국의 소비 규모는 일본이나 독일, 영국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 소비에 그렇게 민감한 거고 아까 봉쇄 정책도 이야기를 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과연 문을 닫냐 안 닫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소비 데이터들을 보면 일단 나쁘지는 않아요. 현재? 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 온라인 매출이 네. 지금 예상보다 좀 안 그 예상보다가 아니라 뭐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하단에 좀 부합하는 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뭐 델타 변이 확산, 오미크론 이전 델타 변이 확산 이러한 것들로 미국의 소비가 충분히 위축돼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데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네. 저는 이 점을 한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 좀 묻히긴 했지만 그 안 좋은 악재 속에서도 호재를 찾아서
다시 말해서 비관 속에서도 낙관을 찾아가는 게 저희 투자자들의 좀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소비 지표가 한국 수출 특히나 코스피 이익과 직결된 한국 수출과도 굉장히 그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네. 분홍색 선이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데이터인 미국의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3개월 이동 평균에서 그린 건데 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소비가 좋아질수록 한국의 수출도 같이 좋아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내년도 한국 수출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우려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우려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선방할 거다. 네. 나는 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수출이 미국 소비 좋아지면 네. 좋아질 거는 뭐 충분히 이제 네.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혹시 좀 바뀌진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네. 정말 한국이 만든 제품들 한국이 특히 이제 뭐 네. 중간재로 이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네. 다시 이제 미국으로 최종 수출을 해갖고 그 소비가 이제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주 큰 흐름이었다면 네. 물론 여전히 이제 그 흐름이 완전히 깨지진 않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상당 부분은 이제 미국이 중국 일변도에서 수입하는 거에서 꽤 많이 좀 다른 나라들로 틀거나 아니면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진 않는지 네, 대부분 다 이제 리쇼링 정책을 하는 이러한 분위기인데 그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미미해진 영향이 미치는 그 구간에 진입할 때까지는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다면 뭐 사야 돼? 어떤 업종을 담아야 돼? 라는 좀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약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은 네. 지금 약간 이제는 애널리스트의 색깔을 살짝 내려놓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그냥 약간의 그 반재미 삼아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내가 새로운 종목, 좀 수익률이 높은 종목, 다시 말해 수익률 게임에 좀 개선,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아이디어. 종목을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도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 아이디어를 주세요. 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NBA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에 좀 많이 챙겨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팀이 어디죠? 저는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골든스테이트 네. 워리어스. 그 스테판 커리 있는 3점슛 잘 쏘는 그 팀을 되게 좋아하는데. 커리요? 예, 스테판 커리라고 이제 3점슛을 굉장히 잘 쏘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거의 NBA 스타급으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그 팀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래서 농구 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한번 좀 제공해 드릴게요. 한 네. 5분 정도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돈만 네. 벌 수 있다면 뭐 50분 해 드려야죠. 예. 네. 그 잠시만요. 예. 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그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농구 어느 정도 룰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농구에는 총 한 세 가지 슛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3점 슛 있고 중간에서 던지는 2점 슛이 있고 바로 골 밑에서 그 골밑슛이나 덩크라는 골밑슛 이 총 세 가지의 슛 라인으로 다 2점이죠 거기도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3점 라인 밖에서 네. 3점이고 그래서 이게 그 2001, 2002 시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시즌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슛을 시도한 200개의 지역을 분포도로 나타낸 거예요. 골고루 넣었네요. 예, 이때는 골고루 넣었죠. 네. 골밑이 제일 많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가 아까 3점슛 스테판 커리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미국 NBA에서도 3점슛 열풍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똑같은 데이터인데 20년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진짜로 이래요? 예. 앞에는 이제 2점 중간에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골밑슛 아니면 다 3점슛이에요? 예, 가운데 슛. 이게 미드레인지 2점슛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3점슛을 많이 쏘냐라고 했을 때 신기하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농구장의 측면에서 그냥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2점슛보다 3점슛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선수들이 3점슛을 워낙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3점슛의 성공률이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 어떤 선수들은 2점슛 던지는 것보다 3점슛의 성공률이 더 높을 정도로 지금 3점슛의 열풍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포지션별로도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이 차트까지 마지막 한 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지금 이게 1998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포지션별로 3점슛 시도 변화인데 다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슈팅 가드나 포인트 가드, 스노퍼도 기존에 3점 던지는 친구들은 뭐 원래부터 좀 높았지만 파워포워드, 센터들, 골 밑에서 있는 이 키 큰 사람들도 다 3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3점슛 NBA에서 3점슛 열풍이 불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는 무슨 상관인데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곱하기 3해라.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여기 그 네. 보시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3점 잘 던지는 팀이 미국 그 한 시즌에서 승리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 시즌당 82게임을 하는데 이 네. 82게임에서 3점슛을 던지는 팀, 잘 던지는 팀이 승을 챙겨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네. 플레이오프 시즌이 끝나고 나서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거든요. 토너먼트를 진행하는데 토너먼트를 진행할 때는 3점 잘 던지는 팀보다는 2점 잘 던지는 팀, 이 가운데 없어진 2점 잘 던지는 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아요. 통계상으로도. 그 무슨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82게임 치르다 보니까 수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대신에 토너먼트는 한 게임 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지면은 우리 끝이다, 탈락이다 라고 하니까 수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3점수로 가는 사람들 다 따라 붙으면서 선수들이 수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3점슛은 아무래도 수비가 붙으면 성공할 그렇죠. 확률이 확실히 좀 낮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성공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면 3점슛보다 좀 더 앞에 나와서 2점슛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를 잘 던지는 팀이 역대 2010년 이후에 우승한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또 파이널 결승전 MVP도 네. 3점 잘 던지는 선수들보다는 2점 잘 던지는 선수들이 많이 타갔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너무 지금 매끄럽고 좋습니다. 네, 얘도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투자랑 이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약간 저 그래서 약간 재미삼아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 투자자들 그 시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시장은 특정 종목 업종들로만 쏠림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는 종목들만 가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종목들은 아예 주가가 아예 눌려 있고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으로 저점이고 이런 구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터지고 또 연말로 다가올수록 전체적으로 다들 연말 12월 말 기준으로 수익률을 어떻게 좀 회복을 할까? 좀 더 개선시킬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 이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네.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빌미로 인해서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네. 크게 눌려 있었던 이러한 업종들 그 사이즈에 주목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포스트 시즌이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3점슛, 골밑슛에 너무 집중했던 그런 종목들 말고 네네. 약간 안 던졌던 2점슛, 미드레인지 네. 슛을 좀 던져보자.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아이디어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너 같으면 무슨 업종 살래? 뭐 살래? 라고 물어보실 때 네. 저는 뭐 전략 애널이고 매크로 탑다운 관점에서 보는 애널이다 보니까 저는 IT 대형주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업종들이 전부 다 주가가 동시에 다 크게 밀렸는데 네. 그 내용들 업종들을 따져보면은 해외 항공주들은 당연히 빠질 만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네. 해외여행이 금지됐으니까 네. 대신에 국내 여행 수요 높은 기업들 업종들은 생각보다 그 실적이 많이 안 깨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주가가 지금 빠진 것들이 과도한 업종,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호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저도 호텔도 그렇고 뭐 카지노도 그렇고 국내에서 자국 수요 비중이 높은 네. 이러한 업종 테마 이쪽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 호텔 신라 샀다가 네.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모텔 신라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신라장 여관으로까지 네. 격화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저는 괜찮게 이제 담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괜찮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 농구의 비유를 또 해주시니까 아주 네. 흥미롭네요. 물론 네. 이제 일각에서는, 그냥 소외주사란 얘기 하면 너무 뻔할 것 같으니까 농구 사례를 끌어온 거 아니냐는 비판도 뭐 약간 저도 내러티브 성격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아직도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처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애널리스트의 색깔을 살짝 지우고 얘기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미만 이렇게 해서 네. 좀 섞어주셨습니다 오늘. 네. 네, 아유 재밌었습니다. 아 농구를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모양이군요. 예, 굉장히 좋아하고 이 전문 제가 일일이 다 찍어서 그렸습니다. 설마? 네. 에이, 설마 진짜요? 아니, 그
그 NBA 어디 사이트에 올라온 걸 보고서 그냥 직접 다 저만 하나씩 찍어서 그렸던 겁니다. 그러면 원래 미드레인지 슛도 있었는데 본인이 아니 이거는 원데이터 요청하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그림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이었고요. 오늘도 아주 재밌었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